속보입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11호 태풍 힌남노에 이어서 제12호 예비 태풍 무이파가 될 열대요란 91W가 발생하였습니다. 12호 태풍 무이파는 11호 태풍 힌남노의 태풍의 길을 따라서 한반도로 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태풍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11호 태풍 힌남노가 발생하였던 북서 태평양 인근 구역에서 새로운 열대요란 91W가 발달하면서 12호 태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기면서 11호 태풍 힌남노에 이어서 또 다른 태풍, 대형 태풍이 한반도로 몰려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10호 태풍 도카케가 지난달 8월 22일 낮 12시에 일본 도쿄 남동쪽 약 1,69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여 일본 열도로 북상을 하였기에 12호 태풍 무이파는 11호 태풍 힌남노의 태풍의 길과 10호 태풍 도카케의 태풍의 길 중에서 한 곳으로 치고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91W 열대요란이 이 며칠 내로 12호 태풍 무이파로 이 태풍으로 발달할 경우에는 한반도로 올 확률이 조금 더클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91호 열대요란은 일본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서 남쪽으로 1240k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중심 기압 160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28km 15노트 수준의 저기압으로 발달 중입니다. 지난 9월 4일 오전 9시 무렵에 발생하였던 91호 열대요란은 당초 열대요란 번호가 붙기 이전에는 몬순골의 형태에 가까운 소용돌이었었으나 이후에 이 순환장의 범위가 점차 좁혀지면서 열대요란 번호가 붙고 발생 하루를 조금 넘긴 15시 기준으로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 센터 JTWC의 추정 마크가 붙게 되면서 12호 태풍 무이파로 발달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생긴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반도에는 매우 안 좋은 소식이 될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